지난 3일 덕헤이 서울호텔에서 산악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자동차 경량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 개발 동향과 전략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상생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발표자들은 양국의 강점 기술 교류를 통한 자동차 다이어트 기술을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격려사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자동차항공과장은 환경 규제 강화와 연료비 상승 등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친환경차와 자동차 경량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고 수출이라든지 생산에 문제없이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한 가지 정책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희 그 부품 업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